이번에는 중요한 개념인 역함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일단 먼저 함수가 뭔지 잘 알고 있어야 하고요. 특히 이제 함수의 종류에서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 함수 이 컨셉을 확실히 구별하실 줄 알아야 되거든요. 혹시 여기 안 되시는 분들은 함수 기초 강좌를 한 번만 더 보고 오시거나 이렇게 책을 넘겨서 잠깐 읽고 오세요. 그래서 1대1 대응이 오늘은 좀 중요하니까 여기를 조금 신경 써서 읽고 돌아와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있는 게 이게 함수라 그랬죠? 함수는 둘 사이를 연결해 주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x에 있는 게 정의역, y에 있는 게 y가 공역이죠. 공역 안에서 화살에 맞은 사람들 이거 요것만 모아서 얘기하면 치역이 된다까지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함수 기본이죠. 그럼 역함수는 뭐냐면 그냥 그거예요. 가는 길이 있는데 오는 길도 있겠죠? 예, 가는 초록색이 가는 길이야. x에서 y로 가는 길이야. 자, 함수인데 x에서 y 집합으로 가는 함수인 거야. 그러면 역함수라는 건 그걸 거꾸로 타고 오는 거야. 이렇게. 가는 길을 그대로 거꾸로 타고 오는 게 역함수이죠. 네, 이거예요. 빨간 거. 그러니까 길이 일단 가는 길이 없으면 오는 길도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함수가 있어야 합니다. 가던 길을 그대로 되돌아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풍선처럼 한번 표현해 보면 F 인버스가 있는 거죠. Y에서 X로 가는 이런 의미가 돼요. 이렇게 설명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역함수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그림으로는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왜 1대1 대응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면, 돌아오는 길도 함수가 돼야 돼요. 그죠? 함수의 정의 기억하십니까? x 하나에 y 하나, 출발 하나에 도착 하나씩 연결되는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 함수의 정의를 훼손하지 않아야 내가 역함수라고 부르는 거죠. 의미를 깨면 안 돼요. 대충 두리뭉실 화살이 있으니까 함수지 그게 아니라 한 번에 하나씩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G라는 함수는 사실은 역함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자, 왜 없는지 방금 이 관점에서 다시 설명해 볼게요. 자, 이제 돌아가 그러면 A에서 출발해서 1이나 2로 가게 되죠. B는 4로 갔고 D는 3으로 갔는데 C는 갈 곳이 없죠. 이렇게 출발 지점에 있는 이번엔 출발과 도착을 바꾸는 겁니다. 출발 지점에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갈 데가 없거나 도착 지점이 두개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지면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죠. 함수의 정의. 맨 앞절에서 배웠던 거랑 이제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가 안 돼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역함수가 없는데 얘 특징이 뭐냐?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예, C는 연결도 아예 안 됐고 A는 혼자 두 표를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이 1대1 대응이 아니라는 증거이죠. 그래서 기억해 주세요.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역함수를 표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요런 이제 그 XY 집합표로. 조금 더 뒤에 가면은 이제 이런 문구들을 알게 될 겁니다. 여기 빼꼼히 나와 있어서 누군지 혹시 궁금했나요? 눈치 빠른 분들? 책엔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걸좀 보여주고 싶어서 좀 이미지를 뜯어놨어요. 그러니까 역함수는 이렇게 표현한다. 딱 맞죠? 그죠? 그 생각을 반영한 거고. 네, 이런 말도 있는데, 와, 뭐가 이렇게 복잡하니, 그지? 1대1 대응이어야 한다. 여기 써있죠. 1대1 대응. 함수는 1대1 대응이어야 돼, 함수가. 그래야 역함수가 있어. 라는 말을 하는 거죠. 당연히 x는 정의역의 원소이고, y는 공역의 원소인데,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는, 요렇게 표현하고요. 존재한다면. 그러면 x와 y의 자리가 바뀌는 거죠. 여기서 이제 x는 상징적으로 출발의 의미가 있어요. Y는 도착의 의미가 있죠. 인풋, 아웃풋, 뭐 정의역, 치역. 아무튼 그게 자리가 바뀌는 겁니다. 아, 요거 색깔을 좀 바꿀까요? 도착을 분홍색이라고 하면 이제는 그게 출발이 되고 도착인 게 출발이었던 X가 도착으로 변하는 거죠. 예, 바로 요것이 역함수의 컨셉이에요. 아, Y에서 출발해서 X로 가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함수를 적용했다가 다시 역함수를 적용하겠다.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있는 거 아시죠? 함수를 적용하고 나서 역함수를 적용하겠다. 그럼 도로 제자리로 오는 거지 뭐. 갔다 온다는 뜻이에요. 역함수를 적용하고 뭐 y에서 출발할 수도 있죠. 그러면 함수가 오히려 돌아오는 길이 되는 거죠. 아무튼 갔다가 온다. 그러면 도로 제자리에 온다. 예, 갔다가 오면 도로 제자리에 온다라는 컨셉을 기호로 설명한 거야. 이런 게막 수두룩하다고요. 막딱 책에 이런 게 가득하면 처음에는 막 마음이 헉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보여주겠습니다. 일단 컨셉을 얘기해드리고, 역함수 표현은 이거 말고도 일단 그래프로도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역함수를. 예, 좀 다르게도 역함수를 쓸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다 보기 전까지는 완벽히 역함수에 관련된 콘텐츠를 다본건 아니지만, 일단 요렇게 이해를 하고 출발을 해볼게요. 차근차근 계속 얘기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F inverse 1은 2이다. inverse라고 부를게요. 또는 역함수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F 역함수 1은 2이다니까 추측해보기를 함수는 2에서 출발하면 1이 되는 거야 라는 뜻이에요. 2에서 출발해서 1이 되는 사람은 1에서 출발하면 2로 가죠. 거꾸로 돌아올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떤 얘기인지 읽을 수 있겠어요? 먼저 여러분들 독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 이 초록색 자리도 마찬가지로 F에 1이 들어가면 3이 나오는 거죠. 예, 초록색 자리도 F에 1이 들어가면 3이 나오도록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일 때 1이 되니까 거꾸로 1일 땐 3이 되는 거죠. 예, 여기 있는 검은색 밑줄 친 사람들도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으로도 되게 잘 그려놨죠? 그래서 1은 3이 되는 거고요. 이걸 보고서. 그래서 2는 1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선을 그리는 거죠. 그러면 역함수란 그걸 거꾸로 타고 오니까 3이 1이 되고 1이 2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라는 이야기가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직접 한번 해볼까요? 2는 어디로 가? 1로 갔죠? 인버스 2를 거꾸로 이렇게 돌아와라 이런 뜻이죠. 3이 되죠. F3은 2가 되고요. 인버스 3, 1이 됩니다. F4는요, 4가 되고요. 인버스 4, 4를 거꾸로 돌아와도 4가 되죠. 요런 컨셉. 그 다음에 역함수, 함수. 함수를 적용하고 역함수를 적용한다? 그냥 2인 거죠. 예. 역함수를 적용하고 함수를 적용한다? 그냥 1인 겁니다. 자, 지금까지 좀 이제 기호 쓰는 게 이해가 가셨으면요. 이번에 역함수 구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처음에 이제 출발과 도착이 바뀌는 거라 그랬죠? x와 y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x와 y 자리를 진짜 바꿔주면 이게 역함수입니다. 그럼 함수는요? 예, y는 2분의 x 플러스 1. 아, 미안. 이게 함수이고요. 요건 역함수이고요. 그냥 정리한 겁니다. 예, 그냥 정리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두 F가 Y가 서로 다른 Y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요. 이 Y는 함수의 Y고, 이 Y는 역함수의 Y인데, 원래 함수에서는 X 역할을 하던 사람이고요. 이 Y는 이렇게 X가 된 겁니다. 색깔끼리 사실은 성질이 똑같고 집합이 같아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나 역함수야라고 쓰는 책도 있습니다. 잘안 쓰긴 하지만 이렇게 써도 틀리지 않아요. 요것도 이런 가벼운 습관도 알아두시고 x와 y의 자리를 역시 바꾼다. 그름은 역함수다. y는 하고 친절하게 정리는 해줄 수 있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4로. 하지만 이 y는 요 다음 단계에서 x가 됐다는 걸 기억하자. 이 x는 y가 됐다는 걸 생각하자. 라는 거죠. 자, 밑에가 조금 더 복잡한데요. 이게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게 정의역, 치역을 같이 신경 쓰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x가 0보다 크다 했죠? 예. 그러면 y도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여기까지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여기 안 보여줬지만, 여기까지는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x와 y의 자리를 바꾸고, 정리정돈을 하죠. 그러면 나도 x를 y로, y를 x로 바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자, 봐봐요. xy가 모두 0보다 커야 되는 사람이니까 마이너스 안 된단 말이야. 플러스만 된다고. 이렇게 상황을 이해를 해서 정리는 해 놔야 돼요. 그리고
정의형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는 그런 겁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 치역은 알지만 안 쓰고요. 정의형만 따라 댕기게 해주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가 쓰는 답을 적는 방법입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이것도 일단 적어 놓고요. X의 범위는 이해가 갔죠? 예, 그리고 Y의 범위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X의 범위, Y의 범위. 물론 이제 X와 Y의 자리를 바꿀 거고요.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1이긴 합니다. 자, 이때 X와 Y가 바뀌는 순간 함수가 역함수가 되는 이 순간 이쪽 x 자리, 이쪽 xy 자리를 다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누구 쫓아온다고? 얘만 쫓아다니는 겁니다. 이런 생각만 할수 있으면 예, 무난하게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상황 봐야죠. 예, y0보다 크고 x 빼기 1보다 커야 되거든요. y0보다 크거나 같고 x 빼기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플러스 부분 허락하는 겁니까? 또 마이너스 부분 허락하는 겁니까? 이런 거 챙겨야죠. 물론 여기 y가 0보다 크니까, 이 y가 그 y니까요. 0보다 커야죠. 마이너스 안 돼요. 최종 결론은 플러스 3 루트 3 x 플러스 1을 써주면 되겠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건 다 속으로 하는 겁니다. 뭐 겉으로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데, 쌤은 일단 여러분들과 수업할 때는 바로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고 가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기 위해 필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교재 위에는 이렇게만 써 있어야 됩니다. Y는 쓰지 마시고요. 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강조를 해볼게요.